고급져, 고급져. 진짜 오늘은 고급진 컨셉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가죠? 착하니까요. 갑시다. 출발합시다. 그 목베개는 쓸만한가? 목베개? 아주 편하진 좀 않은 것 같아. 나는 이걸 단 적이 없어. 운전할 때? 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 불편하니까 내가 준비를 한 게 있어. 뭔데? 가서 내가 보여줄게. 알겠어. Let's get it. 그게 뭐예요? 그거 월원에서 협찬해줬는데. 와우 와우. 새거야. 왜? 목에 닿질 않았으니까. 제품 이름은 시스템 목쿠션. 목베개지? 근데 목쿠션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이게 봐봐. 메모리폼이야, 메모리폼. 소재가 달라? 메모리폼하고 그냥 스펀지하고 다르지. 설치를 한번 해볼게. 되게 귀엽다, 그치? 모형 틀이 딱 그렇게 목, 되게 그 목베개처럼 생겨있네. 그렇지. 힘을 줘서 딱 껴야 되네? 끼고. 설치 끝? 끝인데 이제 얘가 위아래도, 위아래로 조져도 되고. 앞으로도 나와 이렇게. 아, 그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제 내 목에 딱 맞아주는 거지. 오? 목에 닿는데? 진짜 안정감 있어 보여. 그리고 이게 메모리폼이라 느낌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들어가네. 아, 그래서 소재 때문에 맨 앞으로 하면은 맨 앞으로 하면 완전 베개야. 딱딱. 그리고 맨 뒤로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그 목베개처럼. 몇 단계만 빼놔도 되네. 그리고 높낮이도 조절이 되니까 이렇게 높낮이로 딱딱딱 올라가지. 오, 이, 지금 이게 딱이다, 나한테. 아. 와, 그냥 다. 대기야. 이건 그냥, 꿀렁꿀렁이야. 이 모런이라고 촬영용품 및 소형가전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나는 모런에서 예전에 청소기 있지, 우리 청소기. 자동차 청소기. 그거 하나 구입했거든. 아. 그게 모런이야. 이게 모런인데, 모런에서 협찬을 해줬고요. 이게 시스템 차량용 목쿠션이야. 나는 걱정했던 게 색상인데, 똑같아. 또 깔맞춤 됐네. 요즘에는 색상을 잘 맞춰놨어. 자기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줄게. 단계별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한번 앉아볼까요? 겁나 귀여워. 앉아 보겠습니다. 오, 장난이야. 그치, 딱 착용감 있지. 그리고 메모리폼이어서 느낌이 다르지. 그러면서 핸들 커버도 추천해줬는데 한 개. 대박 깔맞춤이네. 진짜네. 2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오. 이렇게 주식회사 모런에서 제품을 제공해줘서 이렇게 설치를 해봤는데요. 이 목쿠션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메모리 폼이어서 딱 잡아주고 의미 없는 쿠션에서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차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하러 가죠. 오늘은 덕소 한강 시민공원. 원래 정약용 유적지로 가려고 갔다가 너무 차가 많아가지고 밤에 왔어. 씨, 낮에 갔다가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없이 맞아요. 무턱대고 갔다가 큰일 납니다. 주말인데. 그러네요. 경험 잘했지 뭐. 자, 오늘의 메뉴는? 오늘의 메뉴는 차크닉이니까 해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포장을 해갖고 왔어요. 샐러드, 딸기, 함박스테이크, 삼합. 더 들어갈까? 치열. 고급져, 고급져. 진짜 오늘은 고급진 컨셉이에요. 우리 차 안에서 고급지게. 이제 내가 다 먹었다. 많이 먹어. 진짜 맛있어. 다고 해. 이 분위기에 취해야지. 맛에 취하나? 알았어. 뭐 썰어볼까? 이렇게 생겼어요. 응. 샐러드 늦게 하면 샐러드랑 같이 드세요. 맛있지? 고급스럽게 먹으니까 고급지고 먹어 이 양반. 뭐 일주일 굶었니? 나 완장하겠네. 고급스럽게 형님. 아, 고급스러. 고급스러. 프로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 맛있어. 아, 또띠아 진짜 맛있어. 부담도 없고 내 스타일이야. 짠. 작작, 작작 먹고 짠. 맛있다. 와, 간만에 차박 나오니까 좋은가 본데. 그리고 간만에 음식 안 하니까 더 좋아. 이제 스트레스 차박은 꼬리 텐트만 치면 되니까. 맞아, 진짜. 이 안에 완전 블랙 코팅 되어 있는 꼬리 텐트 때문에 딱 완전 우리만의 공간.
잠잘 때만 조금 이렇게 층고가 높기 때문에 카니발은 밑에다가 많이 깔아도 전혀 부담이 없거든. 잘 때는 딱딱하니까 나이 먹으니까 허리가 좀 아파. 근데 딱딱한데 좀 자줘야 돼. 캠핑인의 자세가 안 돼서요. 누가? 너! 아우 정말 이런 김에 어떻게 우리 한번 로또 타임 한번 가볼까요? 지금 몇 시야? 지났을 것 같은데? 아 9시 14분! 여러분 간만에 또 로또 샀거든요? 네. 우리 저번에 5만 5천원 대구선 그거 아직도 안 바꿨어. 안 바꿨어? 자기 있잖아 그거 집에 안 바꿨잖아. 나 그것 때문에 밥 사줬던 거 아니었어? 아니야 그걸 로또 열정 살려서 내가 참았구만. 자! 어플 켰어요. 지난번처럼 한 4등, 3등 가자! 고고싱! 에레이. 하나 아니지? 자! 와, 라스트 두 커만. 번째! 진짜 나 꿈 잘 꿨는데? 헤이, 컴온! 와, 파란 띵! 다음 주 진짜 열심히 살게요, 여러분. 두 배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뭐 이래저래 안 되는 거 뭐 2,000원을 사는 2만원치 사는 다 똑같지. 어우 달어. 어우 개 달어. 좋지 여기는 항상. 밥 맛있죠? 오 다리 진짜 빨라. 진짜 빨라 그치? 완전 빨라. 다리 진짜 빨라. 우리 밥맛이 다 했고요. 이제 들어와서 맥주 딱 한 캔씩만 하고 자려고. 고객님들 안녕히 주무세요. 아, 저 딱 맥주 한 캔만 먹고 자려고 그랬는데요. 요거 하나만 먹고 자려고. 아니 아까 너무 늦게 걸 먹어가지고 물이 끓는 시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길이 없는 사나이 바람 따라 부는 떠돌이 나는 길이 하나 불고서 짝짝짝짝짝로 브랜드는 살찌시니까 라면 먹지 말고 안녕히 주무세요. 카트.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어, 배 아파. 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 아, 꼬리 텐트 여기 이렇게 샥 하니까 그냥. 아늑하긴 하다. 어, 완전. 어, 진짜 발받침도 이번 시간도 아주 즐겁게 차박을 마무리했고요. 저희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저희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맞춤인데 맞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카니발이 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니발이가 최첨단으로 바뀌어가고 있어.